여기는 또 같이 자. 아우, 예뻐, 예뻐. 아우, 너무 예쁘다. 아우, 꼬물꼬물이들. 아우, 귀여워 죽어. 어머, 동생 데리고 저기 같이 자나 봐. 셋이 눕혀놨는데 가원이가 위로 올라왔어. 그 방송하고 나서 제일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경제 부분을 가장 많이 개선하고 싶어요. 아, 적자를 개선하고 싶은데. 아, 근데 해결해야긴 해야죠. 적자요, 적자. 200 갖고 사나. 근데 나도 할 말이 없다. 월급은 한 달에 200 정도 받고 있고 아이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80, 280 정도.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건조기랑 공기청정기 렌탈이지. 렌탈이 많았잖아요. 전체가 렌탈이었어. 맞아, 거진 다 렌탈이었지. 어이구, 적자네, 적자. 200 갖고 안 되겠는데?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무 그냥 흘러나가는 돈이 많아. 조금 이 돈을 좀 불릴 생각을 하세요.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가요. 아. 야, 근데 우리 돈이 자꾸 어디서 새는 거야? 아, 자꾸 어디서 새냐고. 맨날 빵꾸야, 빵꾸 뭐. 맨날 나가기만 하고. 아, 두 번째 유행어 나오나요? 빵꾸야, 빵꾸. 맨날 일은 하고. 밤에 나가서 일도 하는데. 대리운전도 뛰고 하는데. 아, 담배 끊어. 너도 맨날 뭐 저거 뭐 사먹고 뭐 사먹고 하잖아. 나 안 먹냐? 먹고. 뭐? 나 안 먹냐? 너도 먹잖아. 지도 보고 나한테 난리. 배달 음식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알았어. 맞아요. 어? 알았어. 변호사님? 설마? 어? 아, 복정이. 진짜 변호사님. 비슷하죠? 돈 세는 거 이제 이따가 물어볼 거 다 물어볼 건데. 아, 누가 왔다.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누구시죠? 잘생기신 분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재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충남 당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유튜버 부동산 일본 남자 정태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인 줄 알았어.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걸 어떡하겠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실수령이 500인데 400을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시구나.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와,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남자 정태익입니다. 아, 그 이인철 변호사님이 그 재무 상담이 시급한 고딩 엄빠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재무 상담하려고 충남 당진까지 직접 왔습니다. 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같이 저도 출연했었어요. 저 SNS.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앉으세요. 아, 예, 여기 앉을까요? 네, 네. 어, 약간 혼나는 선생님 앞에 있는 학생 같은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벌어도 없어요. 아. 줄줄줄 새어나가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자료에 이거거든요? 네. 통장 보면 한숨 나오실 텐데. 자, 그럼 우선 한번 통장부터 볼까요? 네네, 여기. 아. 그거는 그 저거 뭐. 청약통장. 아, 청약통장. 아. 아, 한숨 나오네요. 아. 청약적금 왜 2만 원 넣고 있어요? 왜? 10만 원까지 넣어야 돼요. 아, 1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까지 넣어야 돼요. 아, 10만 원까지 돼야 되는구나.
아, 나도 몰랐어. 2만 원은 인정이 안 돼요? 2만 원이 최소예요. 최소니까. 그러니까 안정권 안에 들어가려면 10만 원 이상. 아,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 포인트가. 아, 잔액이 0원이네요? 잔액이 0원이네요? 잔액이 0원이야? 아이고. 잔액이 0원이네요? 네, 최종적으로 잔액이 0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에는 돈이 아예 없는. 아,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 소득이 아예 없는 편이 아닌데 통장 잔고가 0원, 거기다 뭐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것도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좀 통신비네요? 네, 통신비. 통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27만 원, 16만 원. 통신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분이, 한 명이 지금 뭐 30만 원씩 평균 나오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숫자죠? 일단은 네. 이중할부, 이중할부에 거기다 소액결제를 네. 해서 남편분도 많이 나와요, 20만 원대 평균적으로. 네. 여기도 소액결제 네. 같이 해서 월 한, 많아야 한 인당 3만 원, 4만 원? 안쪽에서 써야 돼요. 아, 그게 가능해? 근데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신제품 사지 말라는 거야. 그래, 통화만 되면 되지. 그리고 지금 공기계 그러면은 있는 게 있어요? 그 다 깨졌는데. 핸드폰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동생 거 여기다 놓고 한 거고 다 네. 깨졌거든요. 이거는 깨지는데 되긴 돼요. 네, 다 깨진 거. 그럼 이걸 수리하시고 지금 쓰는 걸 팔면 되잖아요. 이걸 쓰시고. 근데 이거 쓰면 막 엄청 느려. 막 용량도 낮고 저는 업무하다 보니까 용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돈을 모으려면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저 말이 또 명언이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편하면 돈 못 모으지. 맞아요. 요 핸드폰 카드처럼 쓰는 거 이거 소액 결제하는 거 막을 수 있거든요. 차단해 놓으세요. 아, 소액 결제를 막을 수도 있구나.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사치예요. 그래.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 내역을 보니까 렌탈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렌탈, 그건 맞습니다. 뭐뭐를 지금 렌탈하고 있어요? 네, 저거 공기청정기, 에어컨 두 개, 침대. 에어컨 두 개. 침대. 침대? 네. 침대 렌탈? 네, 침대. 침대 렌탈이 뭐예요? 침대도 렌탈이 되더라. 그래? 아, 침대도 렌탈을 하는구나. 다 렌탈이야. 아, 근데 해결해야긴 해야지. 아, 이게 그 렌탈로 샀다는 침대예요? 매트리스도 렌탈이요? 네, 이거 매트리스 제일 좋은 거. 아, 매트리스도 제일 좋은 걸 또 샀어? 또 렌탈인 게 뭐 있죠? 공기청정기 어디 있어요? 공기청정기 바깥에 있어요. 다 화나신 거 같은데. 공기청정기는 안 쓰는데 렌탈을 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된다고 해가지고. 그 뭐하러 돈을 내? 그러니까 완전 새는 돈이지. 지금 렌탈비는 내는데 공기청정기는 안 쓰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파세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좀 구식이 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쓰시는 건 좀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게 다 그냥 생돈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새는 돈이죠.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이 집은 뭐 대부분 물건들이 또 렌탈로 쓰고 있고 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렌탈이 너무 많으면 사실 렌탈이 다 새는 돈이거든요. 잘못하면 렌탈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지금 게임기가 나 있네. 이게 뭐예요, 이게? 게임기. 아, 게임. 아우, 뭐야? 게임기. 근데 지금 보니까 칩을 막 모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좀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 게임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돈을 얼마나 써요, 한 달에? 13만 원이요. 13만 원? 한 달에 13만 원씩은 안 나가지. 너 그때 씨, 내 핸드폰 소액결제로. 그때 하고 안 썼잖아. 아무튼 13만 원씩 쓰는 거 맞잖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고정적으로 13만 원씩 어떻게 나가? 비싼 거 두 개 팔아. 이게 제일 비싸잖아요. 새 거니까. 저거 진짜 어려운데 저거. 셋 중에 하나만 해요.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사요. 그럼 되잖아요.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돈 벌고 사요. 솔직히 판매하고 싶지 않아요. 게임기는 좀 자존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대 말씀드리지 않아? 세 대나 있어야 되나? 지금 우리 차 있어요? 렌트카. 저도 렌트카야. 다 렌트. 렌트카는 이자 공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요, 엄청나게. 그리고 앞으로 절대 렌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소비 패턴은 그 6,700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6,700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가면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도 못 사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잖아요. 점점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렌탈,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진짜 돈을 이렇게 많이 써왔구나. 저도 충격은 먹었어요. 그럼 혹시 그 이 와중에 뭐 어떻게 좀 돈을 뭐 모으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청년희망 5.1% 거. 아, 그거 나름 이율 괜찮은 상품인데. 네. 이게 뭐야? 저런 게 있었어요. 저건 들었으니 다행이네. 모았었는데. 네? 네? 썼는데? 과거형이래? 모았었는데 깼어요. 어떤? 아니 어제 아들내미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치킨 먹고 싶대. 치킨을 시켜줬거든. 아 병원은 좀 혼내야겠다. 애 병원비가 없어서 적금을 뺐어? 근데 게임기 세 개 써? 에이. 야, 그거 2만 원에 그거 깨는 건 조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적금을 깼죠. 있는 돈을. 치킨 먹을 돈은 있었는데 치킨을 먼저 먹어서 적금을 깬 거야. 치킨이 얼마였죠? 2만 원 돈? 2만 원? 2만 원이 통장에 없었었네요. 병원 갈 때는 근데 왜 핸드폰을 36만 원 쓰고 있냐고. 그래, 저게 문제지. 아. 본인도 왜 20만 원씩 쓰고 있냐고, 핸드폰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단돈 2만 원 그것도 없으니 좀 솔직히 좀 민망하죠. 우리 부부는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덜 써야 돼요. 우리 부부는 아무리 못해도 버는 돈의 50% 저축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200은, 100은. 저축도 미래에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 애들한테 보내는 거야. 미래의 우리 애들한테. 내가 저축을 못한다는 거는 반대로 우리 애들의 미래의 돈을 담보로 내가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라고.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라고. 큰일 났다. 저희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미래가 좀 막막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애들한테 미안했죠. 좀. 그리고 둘이 고생하셔야 돼요.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아니. 애들 먹을 것도 좀 아끼고 옷도 좀 아끼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빚을 지고 있겠죠. 계속 개미지옥에 빠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좀 우울한 얘기였고 사실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그래요. 희망적인 얘기 들읍시다. 우리가 아이가 셋이라는 거야. 그게 희망이에요? 이게 되게 앞으로 집을 사는 데는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셋이면 당첨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경쟁자 자체가 적어요. 요즘에 아이 셋인 집이 많지 없어. 않잖아요. 유리하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가점도 높고. 네. 그리고 정확한 되게 잘했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점수가 웬만한 지역은 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면 40점 만점에 30점인데 6살 미만이면 또 최고 점수를 줘요. 저게 포인트 점수 제일 높죠? 그런 거 다 합치면 그러니까 70점인가 그런데 그 정도면은 웬만한 데 다 붙는 수준.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지금 그 청약 중에 특별 공급에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한번 노려보는 거 아주 좋고 문제가 있죠. 청약이 뭐 공짜로 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지. 모아야죠. 평생 남의 집에 살 거야?
아니죠.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이 살 집을 하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돈을 모아서 네. 계약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뭐 청약을 넣을 거 아니에요. 늦지 말든지. 그러니까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저축하고 차근차근 모아가면은 청약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리잖아 아직.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 두 분은 지금 소비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소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 뭐냐면 현금 쓰는 거야. 아, 카드 쓰지 말아라. 그럼 수익글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현금을 다 뽑으셔가지고 이 봉투 다섯 개를 만드세요. 다섯 개를 만들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예비비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쪼개놓는 거야. 그거 한번 메모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 딱 현금을 잡아놓고 쓰면요, 되게 충격이 오고, 아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쓰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두 달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또 살만해집니다. 생각보다. 뭐 예비 금액은 뭐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야, 그리고 돈이 탁 쌓였을 때 되게 충격 먹을 것 같아. 재밌지. 그래, 돈이 모여지면 재밌어. 너무 즐겁고.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서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한 130만 원. 자, 그럼 이 130만 원을 남는 거에서 얼마를 저축할지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돼요. 60. 60 되겠어요? 60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60? 그렇대요. 그렇대요가 뭐야. 그 집 진지해 지금 윤배 씨는. 솔직히 저는 자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지출을 많이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60만 원 빼고 나머지 7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사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어려워도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꼭 지켜보세요. 살아야지. 일단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담배도 줄이고 뭐도 뭐 이렇게 야식도 줄이고 돼 있겠죠. 아, 이거는 그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오늘 그래도 조금 좀 그 좀 강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좀 속상한 네. 얘기도 좀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뭐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선물이거든요.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노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파셔가지고 네. 생활비에 보탬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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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오나. 감사합니다. 안녕. 나 내려놔. 가지 안 가셔. 저기서 이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좀 쭉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뭐 현금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거. 그거 잘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렇지. 일단 저는 통신비랑 통신비. 소액결제. 소액결제 안 하고 배달 음식을 이제 안 시켜 먹고 있어요. 잘했네. 그리고 윤배 씨. 맞습니다. 네. 잘했구나. 현재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5만 원? 네. 오야. 좋네. 적자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 적자 면하겠는데? 적자 되겠는데? 적자 되면 안 되는데. 공기청정기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팔았어. 아, 잘했네. 네. 그거 다 했네. 잘했네. 게임기는? 게임기는 아직 있어요. 세 개다? 네. 그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갈등이 어렵네요. 어느 순간 게임기가 팔려 있을 거예요. 그 예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